한명이 한번 가자. 하! 하루에 한 컵. 이! 이보다 좋을 수가. 뮴! 여러분, 오늘은 저희 하이면 새 광고 영상 촬영을 봤습니다. 일자 안 보여, 안 보여. 마이크 되었어. 그러면 여기 없다.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. 탈락 그랬어요. 살이 빠졌어요. 뺀 것도 있고 다이어트 한 것도 있고. 아, 빼기는 힘든데 빼고 나면은 또 화면 잘 나오고 빼자니 힘들고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, 아, 나 요새는 그걸 하고 싶어. 체형 교정 같은 거. 필라테스 아니야. 다들 헬스 합시다. 다 같이. 맞아. 얼굴이 희석해졌어요, 지금. 어, 진짜. 네. 오늘의 전면추는 결장. 돌면 참. 빰빰빰빰 이거 안 내려가는 사람 다 안 내리는 것 같은데 지금 힘들어서 빰빰빰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오는데 나만 안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1절은 내려가는데 2절이 다 안 내려가는 거. 아, 나는 도저히 무거워서 못 내리겠어. 이제 댄스는 안 주셔도 되고요. 이제 하이 하이 스테 하이 채워주세요. 아, 여기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아는 거예요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래요, 못 먹습니다. 오늘 짬뽕 먹으러 왔는데 여기 짬뽕이 맛있거든요. 근데 오늘 왜? 월요일이라 문을 닫은 거야? 아, 억울해서. 자, 그러니까 짬뽕을 차갖고 온다, 온다. 아, 근데 제가 오고도 나올 것 같아. 미션을 착착착착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. 하나, 둘, 셋. 짜장면. 왜 전혀 그 다음 질문이 안 나오지? 점심 짬뽕 맛있게 먹었죠? 플래시 먹고 그래도 어제 안무 잠깐 연습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아이돌의 짬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번 광고 좀 기대되긴 한 것 같아. 안무 어떻게 나올까? 오늘부터 일주일 따라다니기. 내일 할 일이 천차만별. 아, 요새 단어가 생각이 안 나. 천차만별 아니라 뭐라 그래? 천지백갈? 뭐라 그래? 천만 가지야. 어? 이제 보여주는 거지. 포인트에서 일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 또 팬분들도 알고. 또 준비하는 거는 5월달부터 좀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8월까지는 일정이 지금 막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. 여러분,
하면 됩니다. 파이팅! 아니 궁금한 게 더 있어요? 스케줄 벌써 너무 자기적. 좀 제발 손발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삼행시 한번 가자. 하이면 삼행시 갑니다. 하 하루에 한 컵. 오호호호. 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. 윤 큰일 났다. 윤 윤면 하이면이야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체력 관리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먹는 걸로 최대한 체력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운동을 안 하고 먹으면 살이 금방 붙잖아요.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. 체력 보충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살이 붙고 살이 붙으면 화면에 좀 퉁퉁하게 나오고 퉁퉁하게 나오면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.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 없고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을 올리려면 먹어야 되고 아 좀 그렇습니다. 요새는 고기 양 조금에 샐러드를 좀 많이 먹고 있어요. 근데 확실히 속도 편하고 탄수화물 키위? 그거를 밥을 따로 시켜가지고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콧방감도 있고 좋더라고. 그래요. 쌀밥 먹었습니다. 한 그릇 뚝딱 해치웠어요. 엊그저께는 탄탄면 먹었습니다. 탄탄면 맛있지? 여러분 송도 프리미엄 현대 아울렛에 지하 1층에 탄탄면집이 있어요. 이거 뭐 PPL도 아니고 나 거기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우연찮게 그냥 먹은 거였다. 거기가 제일 사람이 없어가지고 와 완전 진짜 얻어걸린 거거든.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. 마늘 다진 거랑 볶은 김치 요만큼이랑 딱 나와. 이게 면을 먼저 다 먹고 거기에 먹고 싶네 갑자기. 거기에 볶은 김치랑 마늘을 넣으래. 그러면 갑자기 다른 음식이 돼. 밥을 요만큼 주고 딱 그걸 밥을 넣으니까 국물이 자작해가지고 드려 마실 수준. 탄탄면 한번 꼭 가보세요. 이거 추천입니다. 그 집 이름은 우리가 기억 못하죠. 찾아주세요. 서치 한번 해주세요. 여러분 탄탄면 공방이래요. 아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. 면이랑 국물은 우리 입맛에 맞아. 근데 다져서 나오는 고기 덩어리들 있잖아요. 거기에서 조금 향신료 냄새가 나. 뭐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전혀 문제없이 먹고 하루의 행복한 시간은 솔직히 일단 이게 두 가지인데 일을 할 때 행복한 게 있고 또 일을 안 할 때 행복한 게 있어요. 촬영 지금 촬영하셔야 될까? 아 바로 들어가요? 이제. 아 지금 이제? 아 이렇게 촬영하러 들어올 때 행복합니다. 여러분 촬영하러 갑시다. 그리고 웃으셔야 됩니다. 네 기분이 좋아야 돼요. 마지막 한시는 남겨놓고 있습니다. 이번에 하이미 광고가 멋있게 잘 나오고 이게 내가 여태까지 근래 한 10년 넘게 통틀어서 이렇게 역동적인 안무를 준 건 처음이야. 배울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립이랑 안무랑 너무 헷갈려. 이게 100이면 걸그룹 안무는 한 30? 끝났습니다. 오늘 할 일을 잘 마쳤어요. 갑시다. 내일 아침 몇 시에 나온다고요?